싸우기 싫지만 영역이라면 따를게요. 어서 와라. 우리의 혈족이야. 당신이군요. 이번에도 가르쳐 주실 수 없나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미안하구나. 용께서 그것을 금하는 이상 이 몸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저 흉물스러운 존재를 처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앞장을 서다오, 혈족이여. 이 몸이 본래 여왕이 지니고 있던 기관을 저 흉물스러운 존재에게 다시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하면 저 미쳐버린 여왕은 올바르지 못한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여왕의 수하들은 여왕이 미쳐버렸음을 인지하겠지. 그리고 하극상이 시작될 것이다. 수하들이 미쳐버린 여왕을 없애려 하겠지. 쇠약해진 주인을 보필하지는 못할 망정 없애려고 들다니. 저들은 정말이지 긍지도 충성심도 없는 짐승들이로구나. 우리의 혈족은, 저와 당신의 혈족은 그러지 않나요? 물론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인인 용께 충성을 바친다. 비록 용이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말이지. 자, 가자. 어서 이 몸을 저 흉물에게로 인도해다오. 그리고 저 흉물을 공격해서 한순간에 빈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몸이 저 흉물의 몸속에 기관을 집어넣겠다. 그리할 것이니 어서 앞장을 서라. 나와줘! 잡을 거야! 야! 하!
미쳐버린 여왕에게서 빈틈을 만들었구나. 역시 우리의 혈족다운 강함이다. 이제 내가 여왕의 몸에 기관을 박아넣겠다. 뒷일은 너의 몫이다. 이 몸은 일이 끝나는 대로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 저런 여왕 따위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와 맞서기 위해서 네 얼굴을 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해서 왜 그러세요? 죽으러 가시는 것처럼. 죽으시면 안 돼요. 꼭 살아서 다시 만나요. 그래, 꼭 다시 만나자. 이 몸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쳐보겠다. 만에 하나라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몸도 기다리고 있겠다. 그럼 뒷일을 부탁한다, 혈족이야. 지시대로 처리를 끝냈어요. 우리의 동맹은 유효하다. 아직까지는.